때로는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땅이 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고난이 닥쳐온다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생겨났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안정되고 부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의 큰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항구로 내려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이 환상을 이제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도착한 곳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던 중에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그 여인 중에 하나인 옷감 장수인 누디아라는 여인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거름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금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이라. 아멘.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루디아는. 바울과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을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열심히 선교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번에는 귀신 들린 요종을 만났습니다. 이 요종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점을 잘 쳤습니다. 근데 이 여종은 주인을 여어 두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이 걸어갈 때 뒤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날을 따라오면서 귀찮게하며 스토킹을 한 겁니다. 설교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바울과 신라는 신라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리 질렀고 바울과 일행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왜 괴로웠을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몇 가지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여종에게 집중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종의 신통력에 더 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이 이 사람들은 할때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과 신라를 보이게 했던 겁니다. 그것이 괴로웠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것이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이 여종에게서 쫓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귀신을 내어 쫓은 잘한 일 때문에 오히려 모함과 고발을 당했습니다.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여종의 주인들은 한 인간이 귀신에서 풀려나서 자유하게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관심했던 겁니다. 어쩌면 한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 세상에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영혼에게 관심해야 합니다. 참으로 여종의 주인들은 교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심을 숨겼습니다.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로 고발하고 고소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란 말로 고발을 시작했습니다. 민족적인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불법적으로 선교 활동을 한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벌떼가 치르났습니다. 상관들은 이들의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옥에 가두고 한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하루 종일 매를 맞았습니다. 깊은 토굴 속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발은 벌리고 자꾸 해 채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으로 선교 활동을 한 결과가 이런 결과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한 용어를 깨끗하게 하고 자유하게 한 대가가 감옥이었습니다. 매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다른 제수들은 이 기도와 찬송을 듣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들은 제정신일까요?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25절 말씀에 한밤 중에 라는 말은 한밤 중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다는 말일 겁니다.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하루 종일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밥이 된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 바울과 신라는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밖에 없는데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어쩌라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저는.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시더니 시더니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그 감옥 속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도와 이 찬송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죄수들입니다. 듣도다 라는 말은 주의 깊게 경청했다는 말입니다. 죄수들은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상황을 마주대하는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경청했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주저앉아있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재수를 묶었던 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자다가 깬 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문이 열린 것을 보았죠. 그래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옥을 할 경우에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매를 맞고 대신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그 고통을 피하려고 자결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고가 풀어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신라를 비롯한 감옥 안에 있던 제수들이 하나도 도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도망하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왜 다른 제수들은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문은 다 없어지고 사슬도 사라졌는데 왜 도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바울이 소리치는 겁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는 그 다음 장면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그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수들을 쉬어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든 제수가 그대로 다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간수에게 두려웠을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것이었을까요? 제수들이 그대로 감옥 안에 남아있는 것이었을까요? 이제 간수는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일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이 간수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는 날은 자기 인생의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자기 모든 인생이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느끼는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과 신라는 핵심을 말했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의 방식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않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신라는 그 밤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아팠을까요? 그러나 상처를 치료하는 것보다,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간수와 그의 가족은 다 회심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그 집으로 데려가서 같이 기뻐하고 음식을 차려주고 같이 먹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최악의 인생의 날이 바뀌어서 인생 최고의 날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보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지만 딱한 가지는 알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의 마음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0에는 실패했습니다. 80에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내어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80의 나이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섯 번이나 핑계를 대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어 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귀신들은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최악의 날이 최고의 기쁨의 날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신앙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과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순종해서 빌립보로 건너갔는데 여정을 고쳐주었지만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지만 오히려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찬송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내이 어려운 상황, 내이 아픔, 내이 고난이 해결되기만을 기도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도 모르게 찬송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더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더 편한 삶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기도할 때 세계를 방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찬송한 겁니다. 기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매몰되지 하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바울에게 찬송을 주신 바울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고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현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도 신라도 제수도 충격을 받았지만 이 사건 가운데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간수일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것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신라를 비롯한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하지 않은 겁니다. 간수가 볼 때에는 죄수들은 도망해야 했습니다. 자신은 자결하고 인생이 끝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한수가 보기에는 바울과 신라의 삶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나 믿지 않는 친척이나 믿지 않는 이웃이 우리를 향해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간수와 가족들은 인생 최악의 날이 변하여 최고의 날이 된 것입니다. 기쁨의 인생이 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차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121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귀신들린 여종 간수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교제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저히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2000년 전에는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드러내셨다면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이웃이 구원을 받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住。 ooh